신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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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다. 예, 신발이 다 그냥 오늘 고생했다. 예. 며칠 일주일? 6일하고 6시간. 6일. 아. 6일 6시간. 와. 아이고. 끝난 지가 됩니까? 예. 실장님은 이제 니 보려고 이제 여기까지 예.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막내도 왔어요, 막내도. 진짜. 아이고. 사장님, 불풍선 게 커버워요. 예. 하나 밥 먹어. 예. 밥 먹어. 고생했다. 밥 먹어. 갈비찜 좋아하나? 예, 갈비찜. 옷 다 뜯었네. 예, 다 줬어. 저 가방을 형님들, 가방을, 부시 가방을 제가 든다고, 가방을 멜라고 딱 드는데, 그 꺼내서. 배고파 꼬로롱님, 불풍선 게 커버워요. 걸레 짜는 것처럼 쭉쭉. 큰꽃님, 불풍선 게 커버워요. 하자, 일단. 시간에 남자다. 식사 안 하셨으면 식사하시고 가시죠. 예. 아이고. 저 누구야? 저 오빠기하고는 또 다른 좀 그런 스타일이네. 그쵸. 시원해. 아유, 오빠. 나는 오빠기 처음 나 처음 해보고 깜짝 놀랐잖아. 어? 오빠기는 딱 봤는데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어? 무슨 춤제비 비슷하야 정말 어? 엄청 깔롱무리한 것 같더라고. 아 양복 입고 가지. 엄청 멋있게 농촌 총각이 이제 양복 입고 이제 저 뭐야 선보로 이제 서러운 사람 비슷하게. 그렇죠. 근데 니는 또 틀린. 니는 항상 형이 보면서 햄토리 같이 생겼다 생각했거든. 햄토리요. 햄토리. 예. 또 이제 또 옆에 분이 없었으면은. 저기서 혼자 이렇게 땀 흘리면서 지하철 타고 아이고. 부산 서부 터미널에서 제가 정지를 먹고 전에도 방송을 봤지만은 예. 혼자 무인도 들어가서 낚시하고 하는 것도 봤지만은 예. 정지를 먹고 있으면서 예. 내가 이제 아침에 항상 방송을 키잖아. 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형이 이제 맨날 이제 방송을 정지 먹고 있으면서도 예. 이제 네 방송을 맨날 봤단 말이야. 예. 그 보는 우리 그 부식이 시청자들도 정말 대단한 게 예. 형, 나는 형은 계속 보고 있으니까, 너. 속이 울렁울렁거리더라고. 그걸 참고 우리 시청자들 그래 봐주시고 하시는데, 또 이제 부산에 온다고 하니까는, 또 형이 또 모른 척 할 수 없지. 그래서 이제 나와, 미리 또 이렇게 나왔는데, 꽃다발 좀 살라고 했는데, 뭐야, 꽃집에 물이 닿겠더라, 일요일에 와서. 아, 꽃집에. 그래서 오늘 알겠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네가 편히 또 쉬다 갈 수 있도록. 이게 원래 제 3자 한 명 더 있었거든요. 누구? 맥키맥님이라고. 아, 맥키. 네, 돼지국밥 사주니까 나오시지도 않았네요. 농담입니다. 무슨, 어디 계실까? 집에서 게임하고 계신가? 추천지게 자기 아버지 관광 부탁드리면서. 공 좋아한다, 대. 예. 자, 우리 형님들, 우리 와이피 식구들 방이 없나요? 예? 예, 팬가입 좀 해주고 가세요, 형님들. 예?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빨리 왔어요. 지금 제가 9시 출발해서 5시간 만에 다시 왔습니다. 자, YP 식구들. 아, 100점도 예. 감사합니다. 예, 팬가입 좀 해주시고. 자, 우리 YP 식구들, 예, 초콜릿 꺼내내신 분들. 예, 저 다 체크해놨다. 나한테 분리 다 시키겠습니다. 팬닉 다른 걸로 다시고 새 출발하세요. 100점도 감사합니다, 에이치니. 엘진님 100점도 감사합니다. 짝짝짝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천 작게 한 번씩 광고 부탁드리면서 예 부산 도착했어요. YP 소아님 한개 감사합니다. 누구요? 소아님. 그래 예. 소아야. 예. 소아 마비 왔나? 예. 새 출발해라. 감사합니다. 예, 고맙다. 또 엘진님 또 100점 또 100점에 또 YP 오야님이 100점에 하이마님 100점 또. 우리 오야 누나. 한개 팬클럽 가요 온다 형님. 감사합니다. 예, 또 감사합니다 YP. YB 소인이 한 개 또. 나가라. 예, 나가라. 또 나가라. 한 개 또 개반이 한 개 팬클럽 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추천 30개만, 우리 30개가 돼서 3,700개 돼서 3,700까지 한다고 한다니까 여러분. 아이고, 예, 갈비찜 먹으러. 갈비찜. 이 동네 맛집이야. 아, 맛집이야. 아, 맛집이라서. 여기 사신 거예요? 아니지. 그럼요. 형이 자주 가는 집인데. 이제. 아이고, 또. 또 대열롯데 캐슬리 100개 캐슬리가 그냥 예, 그래 여행이 3개 또 감사합니다 여행이 그래 예, 제가 입술 떨리는 거 싫은가 이거 잠깐만 아이고 예 아이고 힘들어라 진짜 힘들겠다 아니 가달만네 옛날에 안어봉이라고 예 아 약간 그 유승훈 쪽 그 안어봉이라고 옛날에 그 개그 콘서트에 예 이상 500점 누가 500점 에 한스 619님 500점을 5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00점이 야들합니다 진짜 야들합니다 야들 감사합니다 아 입술 떨려
제가 뭐야 네. 고난의 행군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제일 힘들었던 아니 지금 입이 네. 지금 여기가 지금 장난이 아니네요. 진짜 터졌어요. 키스하고 싶네 진짜. 네. 다 부르 터져가지고 네. 입술에 대상 포진이 네. 났네.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 역시 제일 힘들었던 거는 풍선 안 터질 때. 그렇지. 그렇지. 이거 뭐 이집도 솔직히 뭐 풍선 좀 더 터지라고 좀 근데 정확하게 오늘 이거 클리했기 때문에 부식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맞습니다. 클라스는 조금 더 커진 부분이. 감사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컨텐츠 아니잖아. 그럼요. 그래. 근데 입술이 다 다 붙어졌네. 다 터 힘들어 피곤해 가지고 잠을 잘 못 잤어. 방송국 어디 홍콩한테 간 거 아니지? 아니. 아까 채팅창에 뭐 해운대 609 올라오던데. 커피 조금 먹었어. 커피 좀 먹었다고? 네. 감사합니다. 에어컨 시원하네요, 진짜. 지금, 네 개 또 후사당님 네 개 팩으로, 한 개 팩으로 갈 또 감사합니다. 자, 팬가입 좀 하세요. 예? 네? 예. 팬가입 좀 해주세요, 형님들. 물이 없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물? 근데, 저 킥보드에 앞에 막 물건 저거 뭐 까자고 저 신는데 엄청 무겁던데 방금 전에 끌고 오는데. 저 킥보드가 무거워요. 나라인에 한 개 끌고 갈까 저 킥보드가 무겁다고. 가는데 계속 걸치니까 저거 때문에 솔직히 힘들고 그 첫날에 솔직히 그 스프링 있는 킥보드였는데 그게 타면은 내려앉아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자꾸 밟힌 상태로 계속 뛰었었어요. 바꿨네. 예. 오다 바꿨네. 예, 오다 바꿨어요. 세 개 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마추어 진짜, 형님 감사합니다. 진짜 고생했다. 아마추어 형님 또 1200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 개 또 팬클럽 감사합니다. 팬클럽 좀 해주세요. 기분 안 좋으니까. 예. 지금 일부러 지금 내가 보고 있으니까 이 새끼들 지금 있는데 지금 방송 보고 있는데도 이제 팬클럽 안 하고 자판 안 친 놈들 있네. 예. 방이 포선 냄새 나는데 누구 보기에 또 이상한 냄새고. 팬클럽 좀 해라. 정말 고생했다. 혹시 이거 여기 혹시 이쪽 가는 길이 설마 그 부산 종합터미널인가요? 알지. 아니 뭐 갈 때 못 타고 가는데. 갈 때 저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대부분이 한 개 팩으로. 하룻밤 안 정하고. 예, 하룻밤 자면은 내일 쉴 수가 없어서 내일 또 하루 종일 버스만 타야 되니까. 그것도 방송 돼야 되는데. 내일 또 방송. 그렇죠, 바로 방송할. 하루 정도는 형들 쉬어도 또 이해해 주시겠는데 지금 발가락 다 까이고 막 엉망 진창이 더 많아. 발이요? 발 괜찮아요. 뭐 800km 걸을 때도 이랬어요. 항상 급히 났기 때문에 발에 피나는 건 익숙합니다. 여러분, 프로 BJ 마인드. 참 대단하네요. 지금. 아유. 자, 양지마루님 한 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하루 쉬어요? 하루 쉬어서 뭐 하겠습니까? 하루 쉬면 백수죠, 여러분. 정확하게 이 안에 네. 옛날에 내 어릴 때 모습 보는 것 같네. 하루 쉬어버리면 네. 이 풍선 딜레이가 생기네. 예. 집에 가서 방송을 해야지 형들이 그래도 아이고 고생했다 하면서 네. 싸주는데 예. 이 하루 딱 쉬고 오면은 저거들 하루만에 기억이 다 잃어버려요. 예. 맞죠? 내일 뒤풀이 가야지. 정확하게 올라가야 되겠네. 올라가야 되겠네. 뒤풀이 가야지 여러분. 뒤풀이. 아이고 예. 아, 또 덕구머니 10개 눈탱이님 300점! 눈탱이 형님! 300점 100으로 가입이 아들 합니다 진짜. 사랑해. 저 혹시 눈탱이 형님 아니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아니네. 좋네요. 썰럼 형님 또 300점! 아니, 이게 뭐야. 한스 6일구 형님 좋다! 선정 감사합니다. 진짜. 선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들야들 합니다. 진짜. 진짜 야들야들. 애다운톤이 한 개도 없습니다. 천천히 야들야들 합니다. 야들야들합니다. 잠기네 에어컨. 아이고. 진짜요? 그럼 네 쪽이 다 잠기네. 진짜. 그럼 혼자 시원해요. 예. 시원해 위주라고. 이게 밖에서 보다 훨씬 시원해가지고. 아니 지 쪽에 두 군데 지금 다 잠기 갖고 있는데. 네. 아유 시원해요 이주라고 하길래. 또 봐도만은 다 잠기인데. 네. 천장 감사합니다. 시원하네요. 갈비찜이 뭐네요. 갈비찜 이 네. 동네이기 때문에. 왜요 여러분 왜 와와와와와 쿤 마이무님 500점 1000개 가입을 500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500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개 스티커 팩 서포터 갈 또 777님 감사합니다. 진짜 500점 1000개 팩 감사합니다. 야 이제 뭐 예. 윽박이하고 이제 뭐 부식이하고 예. 이제 아프리카를 이제 좌지우지하는 날이 오겠네요. 이제 감사합니다. 윽박어 윽박이 방이 있나요? 윽박이요? 윽박이 아까 매니저 됐는데 네, 오빠도 방송 잘하지 아주.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지금 갈비찜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갈비찜 여포 형님 때문에 살았어요. 지금 더워서 기절할 뻔했거든요. 시원한 곳이 없어가지고.
네, 지금 살 것 같아요. 와, 지금 드디어 살 것 같습니다. 참, 제가 방송에서, 제 방송에서도 제가 다른 BJ들 언급을 잘 안 하는데. 네. 아, 근데 우리 부식이 방송은 제가 방송 봤을 때 언급을 했어. 네. 아. 야, 정말 진짜 그 네. 경기도에서 부산까지 네. 킥보드 타고 오는 BJ가 있더라. 네. 어, 하면서 참 대단하더라. 네. 어, 장편 보면서 나도 좀 또 배울 점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또 형이 또 나가고 또 대기 타고 있었고. 네. 아, 그때 소쿠이성 오셨잖아요. 그때 가려고 했거든요. 아, 오지. 근데 사람들이 형님 오시면 또 무인도 아니네. 뭐 막 계속 말 계속 나오니까. 아예 안 비쳤어요, 사람들은. 아예. 아, 내가 오면은 무인도가 아니라고, 그럼 뭐 교도소냐, 이 쌍놈 새끼들아. 예. 어? 그 손 자체가 무인도인데. 그쵸, 손 무인도 맞죠, 소쿠리. 근데 자꾸 무인도 아니라고 자꾸 막 얘기 나오니까 아예 사람 안 비쳤습니다. 제가 그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하루에 300번씩 나왔거든요, 그 말이. 야, 근데 진짜 예. 행이 섬 방송할 때도 예. 니가 그 소쿠리 섬 있는 거 봤는데 예. 나는 거기 하룻밤 자고 올라가니까 예. 몽댕이 찜질, 자고 올라니까 몽댕이 찜질 당한 그런, 자고 올라니까 뭐 그래, 몸이 그렇게 예. 막, 어? 찌뿌둥하고, 어. 진짜. 진짜 똥누고 똥 안 닦은 그런 느낌. 아, 맞아요. 어, 아주 찝찝한데. 예, 거기서 그 밥 먹듯이 먹고 자고, 자고 한대. 그쵸. 틀리더라고. 예, 그 안 씻었어요, 저. 안 씻었어. 거기서 솔직히 씻을 수 있잖아, 죽으면. 아예 안 씻었습니다. 네 이빨 며칠 안 닦았나? 이빨이요? 이틀이요. 이틀을? 예. 아유, 예. 누렁이가 친구가 잘겠다. 저희 팬티 이거 일주일 입었는데. 이야, 역시 쌍방자네! 쌍방자네! 그래! 남자는 일주일 정도 예. 입어줘야. 아, 그래. 그럼요. 진정한 이제. 그럼요. 어. 아이, 이 정도 입어줘. 호르몬 향수를 풍길 수 있는 거죠. 쌍남자 냄새. 그런 냄새 여자들이 커피숍 가면 쳐다본단 말이야. 그쵸. 아, 이 예. 블루 형님 100점 또 감사합니다. 불리원이 100점 야들야들합니다. 좀 한 일주일 정도 안 씻고 커피숍 갔더니 여자들이 이 냄새 무슨 냄새지 하면서 너 샤넬 넘버 5 냄새인가 하면서 여자들 쳐다보더라고. 페로몬 향기, 샤넬 향기. 아 진짜 여자친구 만들어야 되는데. 여자친구. 아, 네, 혹시 저한테 관심 있는 분들은 카톡으로 점진 사진 하나, 정면 사진 하나, 나이, 키, 몸무게, 그리고 부모님이 일 어떤 거 하시는지 연봉까지 저한테 적어주시면은 제가 다 골라서 한번 만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77개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7개 감사합니다. 아, 77 맞다고, 77 네. 맞다고 77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77개. 네. 추천지가 작게 한번 지금 올라갈 때는 한번 버스 타고 간다고? 예, 버스 타고 해야 돼. 아 근데 예. 샤워는 아 목욕탕은 한번 가야 되겠구만. 어 목욕탕 한번 가야죠. 가서 씻고 예. 옷 갈아입고 예. 어 그렇게 가야 되겠구만. 어 예, 그렇죠. 아이고 아 힘들다 진짜. 평생 독신으로 살라고. 예, 아 농담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냥 저만 좋아해 주면 돼요. 예, 제 여성상은 저만 좋아해 주는 여자, 여러분. 바람 안 피는 여자. 예, 바람에 안 좋은 추억 있어가지고. 네, 바람만 안 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목욕탕 갔다가 응급실이요? 발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6일 오면서 근육이 늘었어요. 저 3-4일차부터는 근육통이 극심했거든요. 네. 그게 다 제 거 됐습니다, 이제. 예, 말벅지 됐어요. 밤에 스태미나 쩌는 남자 어떠세요, 여러분? 아유, 뭐 사고지 사고지. 아, 그러면 큰일 나죠. 안 재웁니다, 여러분. 야, 킥보드요? 키보드 넘겨, 키보드 타고 혹시 서울 오실 생각 있어요? 아, 형, 아, 형은 할 수 있지. 아, 진짜요? 그럼 서울. 이제 릴레이로 이제 이걸로 바꿔서 서울 다시 한번 갈까요? 아, 그래서 하나씩 하면서 대물림을 하자. 예, 그렇죠. 킥보드 릴레이, BJ 킥보드 릴레이라고 어디 지역 딱 갔다가 그 지역 BJ 바꾸고 가거나. 마. 사람 좋아 보여. 어? 반가워 보여. 예. 스미마세. 갑시다. 형은 당뇨가 있어가지고. 당뇨요? 올라가다가, 네. 진짜 인슐린 떨어지는 순간. 네. 그냥 거기서. 인슐린? 요단강 그대로, 그냥 49제다. 도로에서 49제 실어야 된다. 오, 그럼 혹시 그 극복하고 서울 가면 엄청난 지지를 받지 않을까요? 올라가다 당 떨어지면 그냥 형은 그냥 죽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당뇨를 조심하세요. 여러분, 문, 어디? 아, 어디? 페이크지요. 아, 추천지가 짧게 한 번씩. 각각 부탁드리면 추천 180개만 더 있으면은 4,000개인데 4,000개까지만 가능할까요? 아유, 근데 저 뒤에 또 우리 시청자 형님께서 예. 저는 또 진정한 예. 또 골프 팬이 또, 또 운동화하고 티셔츠하고 부식이 또 옷 다 사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 와갖고 이렇게 저하고 같이 기다리셨거든요. 형님 지금 따라오고 계시는데 예. 형님 모시고 형님도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형님들. 맞죠? 그건 또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부식이하고 같이 형님 모시고 와갖고 예. 같이 밥자리 같이 하고 그렇게 이제 부식이 이제 저 목욕탕 보냈다가 예. 같이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합시다.
네, 나중에. 아, 좀 시체해야 되겠다. 네, 그쵸, 그쵸, 그쵸. 타니까 개밥 신내가 존나나네. 아우. 근데 어쩌겠냐, 이 방송 냄새인데, 그지? 그쵸, 그쵸, 방송 냄새죠. 이게 바로 사람 냄새. 방송 냄새지. 네, 사람 냄새입니다. 프로비지. 정신력. 전신력 냄새. 여러분. 여자들이 좋아하는 냄새. 겨드랑이 냄새. 아이고, 운전 잘하시네요. 그 빡세다는 부산 운전. 와. 뭐, 부산 운전 쉽다. 부산 운전 쉽다. 어, 양보해주면 이래가지고. 예. 어, 딱, 이렇게 아, 웃으면. 어? 아, 어, 깜빡이도 안 해도 된다. 어? 깜빡이. 깜빡이도 안 바로 돼요. 정리지. 오, 역시 쌍남자. 부산 쌍남자, 여러분. 이야, 살아있네. 살아있네. 역시 제가 부산에 자주 안 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부산 상남자들이 많아서? 예, 네, 무서워요. 근데 부산 오면 저도 나쁜 운전이에요. 그냥 끼어듭니다. 아, 차 있네. 네, 차 있어요. 차 놔두고 이렇게 타니까 엄청 불편하지? 어, 그쵸, 그쵸. 저 좀, 거, 뭐 어디 가려면은 뭐 자꾸 뭐 타야 되고 땀 엄청 흘리는데. 아, 진짜 아니, 근데 너무 아쉽네. 네. 또 밥만 먹었는데 또 다시 또 올라가야 된다니까. 아, 그 차로. 여, 또 계곡에 가갖고 발 담고 가면 좀 멋진, 네. 여, 이쪽이 양산이 네. 울산, 부산 중간에 있는 동네인데. 어, 여는 계곡으로 유명해. 그래서 부산 사람이나 울산 사람들이 예. 다 여름에 계곡, 이제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 바다 싫어하는 사람들은 계곡으로 오고, 젊은 애들은 또 부산으로 가고, 아, 중간에, 중간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계곡 많은데, 멋지게는 니가 또, 어? 그쵸, 역시 니가 방송을 아는 놈이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쵸. 어? 하루에 딜레이가 있는 그 공백 속에는, 예, 운명의 그쵸. 형들은 다 기억에서 다 그쵸, 잃어버린다. 그쵸, 그쵸, 그쵸. 방이 다 일어나서 또 수금을 해야 되고, 그지? 예, 예, 맞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예. 계곡이요? 아, 계곡. 아, 계곡 못 가요, 못 가, 저. 저 지금 몸도 마음도 지쳤어요. 그냥 너무 지쳤어요, 그냥. 예, 계곡 갔으면은 막 돌판에다 형이 고기 굽어주고, 네. 어, 이거 막 멋진 데 많은데. 아, 나중에 차 타고 가서 투어할게요. 그렇지, 그렇지. 한번 놀러 오세요. 편하게 땀도 안 흘린 상태로 해가지고, 지금 걷는 게 그, 예, 약간 그로기 상태에 걸렸기 때문에, 예, 지금 약간 스톱 맞았어요. 다리가 스톱 맞아가지고, 어, 좀만 쉬게요, 집에서, 집 쪽에서. 이번에 그 다음 일정이 라이트 안 들고 재우기 형이랑 어 부산 무인도 가는 거거든요. 라이트 안 들고 가서 불 붙이고 나무로. 예. 누구, 재우기가 누구예요? 도재욱이라고 프로게이머 프로 게이머 형 있어요. 아, 예. 그 형이랑 가기로 했거든요. 여러분 재욱이 형 보고 있나요? 예, 가겠습니다. 라이트 안 들어. 아, 프로 게이머 분이 성함이 도재욱 씨라고요? 예, 아, 제가 전 프로라. 아, 원래 예. 아, 원래 게임했어요? 예, 원래 게임했어요. 어. SK 쪽 프로게이머랑 친해가지고 홍규도 한번 데려갈 거고. 예, 홍규랑 저랑 윽박이랑 한번 갈 것 같아요. 아니면 또 한 명 꼬셔서 가거나. 일단 재욱이 형이랑 저랑 갑니다. 예. 재밌겠네요. 예, 그쵸, 그쵸. 라이트 안 들고? 라이트 안 들고. 어. 아, 개, 하... 방송이 항상 개고생하네. 예. 예. 오, 이렇게 차가. 와우. 와, 역시. 부산. 역시 부산 무섭네요 정말로. 여러분 갑시다. 태경이 형이요. 태경이 형은 군대 가야죠. 태경이 형 군대 가야지. 예. 매운 거 잘 먹나요? 저 매운 거요? 예. 아, 완전 못 먹어요. 완전 못 먹어요? 예. 아, 그냥 적당히 먹어요. 그럼 여기서 내리세요 그냥. 아, 예. 어, 잘 먹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엄청 잘 먹어요. 잘 드세요. 예. 엄청 잘 먹어요. 또 맛집인데. 오, 세 분이네, 그래. 가야 밀면. 오, 맛집 같다. 맛집 같아요? 예. 가마골. 오, 아, 여기 주차 어떻게 하죠? 잠시만요. 오. 안 빠지나? 와우. 와우. 일단은 미녀들이 많죠. 예. 맛집이라서. 오우. 예. 어이구, 많이 이쁘신데요? 어머니하고 딸입니다. 오, 딸. 딸. 딸 미모가. 예. 어, 이쁘네요. 어이구. 미쳤네. 어, 부산 좋다, 여러분. 부산 좋다. 여기 예. 이제 부산이요, 양산. 야, 양산. 양산. 양산 좋다, 여러분. 어이구, 예. 어, 내 스포티지 같이 태워드리고 싶은데? 아. 저 어머님 예. 같은데. 오. 잠시만요. 어머니가. 장모님, 차 좀 빼주세요. 예. 장모님이요?
장모님이요? 어, 이쁘네. 어, 이상한데. 제 장모님인 줄 알았는데. 예. 어머니도 이쁘시네, 그죠? 그러게요. 와우. 초보인데, 딱히. 아, 차를. 어떤 걸 뽑아줘요? 어, 추천 90, 89개만 더 있으면 4,000개인데, 4,000개까지만 더 가능할까요? 어떤 게 붙였어요? 부자 고생했어. 그러면 매니저 한 명만 뽑아줘. 아니, 괜찮습니다. 앞뒤가 똑같은 승아 누나. 앞뒤가 똑같은 승아 누나. 승아 누나. 승아 누나. 앞뒤가 똑같은 승아 누나. 내려라. 개소리하지 말고. 예, 가겠습니다. 갑시다. 여러분. 자, 어, 다이어트. 다이어트 들고. 어이구, 이거. 다이나. 다요? 그럴 것 같은데요? 문곡할 것 같은데. 여러분. 오, 여러분, 추천 14개만 있으면 4,000개인데, 제 역대급 추천수 갱신했네요, 여러분. 와우.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팔이, 팔이야. 너무 아프다. 갈게요, 여러분. 나오니까 또 기절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신발 감사합니다. 신발 이따 신어봐야겠다. 어, 오빠는 어디 텐션을 왜지 왔나? 시청자분, 저한테 옷이랑 신발 사주셨어요. 짱이 다섯 개 정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시청자분. 시청자분이시죠? 네.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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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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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갈비찜 있죠? 예, 갈비찜 됐죠? 네, 네. 예, 두 가지 맛으로. 좀 많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9,800명. 알았다. 그래. 매니저 방 관리 좀 잘해라. 아니, 정말. 9,800명.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잘 입을게요. 아니, 비네요, 어제. 오드리 햇반 오드리 햇반 9,800원 더 시킬게요. 오드리 햇반 콜라 사이다 서비스 문의 받고 어디 안 갔어? 사장님 콜라 사이다 시킬게. 띵동 없나? 띵동이요? 몇 명이요? 여기 어디냐고요? 아. 양산의 가마골. 저 사이다 콜라. 네, 한 예. 예, 예, 양산의 가마골요. 예. 예, 갈비찜, 예, 맛집입니다. 콜라하고 사이다 넣으세요. 이러면 이제 서비스를 먹었다. 사기네요? 맛있다. 와, 물 맛있다. 물이 진짜 맛있다. 저 처음부터 보였어요? 보다 좋아. 보다 좋아. 일하는 것도 보다 좋아.
하루에 14시간 계속 탔습니다. 14시간씩 타고 대단하다. 예, 타고 일어나고 타고. 아유 말 많이 예. 많이 배겠겠다. 그쵸. 야, 말랑말랑한지 생각보다. 아 바바리안이 한계팬으로 갈 것 같다. 나도 바바리안님께서 한계팬을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한계팬으로 갈 것 같다. 와, 아 시원해. 어디요? 거꾸로 세워서 가는 거. 어, 예, 맞아요. 아, 제가, 어차피 제가 가르치니까. 아, 예. 그래도 성공했네. 형님 같은 팬이 하나 와갖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형이 안 나왔으면은. 그쵸. 형님께서 다 해주셨을 텐데, 그죠? 그쵸. 죽었어. 두 명이 나와 있으니까. 예, 진짜 죽었어. 예, 양상 감았고 올려. 예. 예, 이제 갈비찜 맛있어요, 찜갈비. 예, 몇 명 뽑으세요? 14,000명. 14,000. 아, 좀 이따 이제 나오면은, 사고다. 어? 감사합니다. 찜갈비 이제 진짜 맛있다. 아, 추천 15,0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두부 봐라. 저희 두부인가? 안녕하세요, 서비스. 아, 죽였다. 예. 아, 우리 사장님, 감사합니다. 갈비찜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드세요. 예. 이거 아닌가? 어? 이게 이거 아닌가? 예. 저도 몸부신 거 시키라. 어? 시키라. 아, 예. 어. 좋은 거 배워갑니다. 아, 진짜 뭐. 여기 뭐, 저도 이거다. 어떤 게 있어? 막국수. 막국수. 막국수도 형이 또 서비스로 또 형이 또. 어? 서비스로. 어, 형이 무조건 줘도 되지. 오, 다. 어, 들림없지. 다 사기로. 예. 사기? 야. 사기? 야, 역시 능력으로. 야. 형 별명이 김공갈이다, 김공갈. 아, 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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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형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팩을 좀 해주시고요. 무식이 일주일 내내 진짜 뭐 발가락이 이제 다 찢어질 정도로 해가지고 열심히 달려왔어요. 많이 왔는데. 팩을 좀 해주시고, 좀 많이 좀 이뻐라 해주세요. 요새 뭐, 너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팩을 받고 있죠. 감사합니다. 한개 팩으로 감사합니다. 아, 시원하다. 와, 달다. 진짜 달다. 아, 근데 샌드위치는 왜 먹었어? 샌드위치요? 아. 도저히 이거는 안 먹으면 못 가겠다라는 마인드가 들어. 와, 우리 유고민 형님 아니냐? 그래, 그래. 감사합니다. 우리 유고민 형님 아닌가? 어? 네, 아들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유도맨님께서 되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네, 되게 막 그, 흐뭇하게 쳐다보시네요. 자, 우리 별미상기에 또 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앞에 시청자분이 계신데 되게 막 아빠의 눈빛처럼 쳐다보세요. 대견하다, 내 아들 대단하다, 뿌듯하다, 이 표정으로 보고 계세요. 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응원해주신 덕분에 왔어요, 진짜. 대단하게 커밍이거든요. 진짜. 이런 거는 이래서는 못해요. 그치. 이 다큐멘터리에서도 그런 것보다 더 감동실하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또 젊은 친구들이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방송이거든요. 감사합니다. 고생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야들야들하게 먹어볼게. 옆에 모기짓 안 해야 하는데, 저는 모기짓 안 해도 저는 다 먹고 삽니다. 예? 예. 근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90보다 품 더 많이 받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모기 다 필요 없습니다. 동생이기 때문에. 왜? 윽박이 내 동생인데, 윽박이 하고 친구이기 때문에, 부산 온다면 당연히 부산 사는 내가 형인데 가고 내가, 대접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가만 앉아 있어라. FK라 들고 가고, 치, 뿌리 죽이기 전에. 아이고. 돌아가고 싶다. 오! BJ 힐미노! 예? 아, 대표님 또 비정을! 감사합니다. 대표님!
100점밖에 없나요? 혹시 오른쪽 두 분이신가요? 예. 그 안 느끼시고? 예, 안 느끼시고. 반갑네. 맞습니다. 인사 웃고 끄는 거. 그렇죠, 그렇죠. 인사, 오, 그렇습니다. 오, 멀리서 왔어. 그래, 반가워. 예, 예. 간담회 때 그, 카리스마, 와. 대전 감사합니다, 대전이. 대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어제, 엊그제인가? 엊그제도 300점 쌓으시고, 아, 오늘도 대표님이 100점 또 감사합니다. 팝이 주시죠. 아, 또. 와,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좀 야들야들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대표님. 팔 짧아지네, 점점. 예, 팔이 어? 팔이 점점 짧아지네.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와, 물이 계속 먹고 싶네. 갈증 때문에. 아, 팔이 짧아져. 예. 매니저 나가시면 이야기 좀 해라. 예. 와. 쓰러지겠다, 진짜로. 잘못하고 증상까지 막 갈증. 세 개 또 감사합니다. 세 개 또 감사합니다. 자, 세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었어. 우리가 죽었지. 계속 오늘 물만 주고. 아, 왔어요. 형님 한 개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많이 드세요. 우리 사장님 많이 담으셨네. 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깃밥 좀 주세요. 예, 네, 예. 3개니까? 일단 다섯 개 주세요. 다섯 개. 오, 이건 뭐예요? 이게 뭐. 오, 자. 네. 아, 좀 건드릴게요. 제가. 아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또 괜히 니한테 니한테 이거 손질하라 했다가 괜히 니 옆에 인성이 안 좋니 나쁜 새끼 뭐 또 입마개를 그러려고 하니까 내가 내가 이제 오늘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부산이니까 그렇죠. 옛날에 고기 굽다가 못 먹고 운 적이 있어요. 왜? 못 굽는다고. 아, 못 굽는다고? 예. 19살 때 욕 먹고 울었습니다. 프로게임 할 때였는데 인정으로 아이고 죽었지. 와, 진짜 한두 번 온 점심 아니야. 형은 여기 자주 오지. 진짜 이름 인사되는 맛집이거든. 엄청 발자하시네. 아, 내려갔길요? 그러다 비올 때 어디 가드레일 없어. 오다가 꽉 넘어져가지고. 아우, 사장님 고기 많이 주셨네. 와, 엄청 많네요. 이거 어디 뭐죠? 이거 꽃배기 두 개라고 할 수 있지. 아, 양식이. 원래 여기 오면 형은 너무 많이 줘. 아버지가 방송하니까 이런 게 좋더라고. 나가면, 아니, 무슨 사기야. 알겠습니다. 사기야. 카메라 들고 들어온 순간? 그렇죠. 진짜. 휴지 없어요? 예? 휴지? 아프리 그 카메라 들고 들어온 순간, 이거 뭐예요? 물어보면서, 예, 아프리카 방송입니다 하면, 예. 그냥 뭐, 진짜 국회의원 배지. 그렇죠. 근데 홍보가 되잖아요. 그렇지. 홍보가 진짜 돼요. 진짜 맛있어요. 그렇죠. 자, 일단 형님 요 식사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나와주셔가지고 음식이 또 예. 일단 먹고 모자라면 또 더 시키고 일단 마음 근데 힘들구나. 고생했다. 네, 잘 먹겠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매콤해 보인다. 딱.
자, 뭐. 오, 맛있네요. 맛있죠. 야들야들하네요. 어우, 좋아. 보여주십시오. 맛있다, 맛있다. 물도 맛있게 입에서 먹고. 어, 물 먹고 자야 돼. 입에는 한 끼도 자야 돼. 샌드위치 몇 개 먹고 왔는데? 두 개요. 어? 네, 힘들어서 못 먹겠다. 밥 먹자 했다, 얘가. 힘들어서 못 먹겠다. 안 씹혀요. 힘들어서. 니가 이래 안 먹으면 내 요거도 먹는다. 아니, 먹어. 요거도 새끼는 괜히 먹이지 나러 와가지고, 어? 부식이 불편하게 밥도 못 먹게 하고 지 혼자 꼭 낚시 먹더라. 아. 이런 망견에 그 여기 올라오니까 맛있게 어, 좀 맛있게 좀 먹어줘. 아, 어? 우와 맛있다. 나 니 뭐지 나러 온 거 아니다. 와 뭐야 이게 무슨 맛이야 이게. 천국인 것 같아요. 그래 맛있게 먹어줘. 알았지? 와, 예. 우와 아니 무난나 아니니까 아 꽃 어. 막국수 먹을래? 그냥 고기를 막국수에 싸 먹으라. 밥 먹기 싫으면. 아, 오케이. 오케이. 형님 막국수 드시겠습니까? 사장님. 응? 막국수 서비스로 먹게 잡아라. 한두 배우겠습니다. 띵동. 어? 아, 이 집에 막국수가 맛있다고요? 그렇죠. 아, 그래요? 그렇죠. 어, 이제 사람들 많이 안 해. 막국수. 막국수. 여기. 맛있다. 사기예요. 유돌이지. 맞아 맞아.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맞아요? 광고. 일어나서 잘 먹어. 어, 꽃 안녕. 그러다 맞아. 일어서. 삐삐해 삐삐해. 여러분, 어 조심하세요. 제 양말 조심하세요. 고슬고슬. 왜? 냄새 많이 나요. 괜찮아. 양산입니다, 양산. 양산역. 네. 우리 부산 육개장님께서, 96개장님께서. 96개장님,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매일매일 강퇴당하시는데 오늘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매일매일 강퇴당하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아, 옆으로 좀 가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또 이동 중이 나왔네, 또. 예. 아, 행복하네요. 그래도 이게 여기서 도착해서 누가 저를 맞이해준다는 행복함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어요. 누가 아무도 없는 것보다 진짜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 이게 누가 대기해주십니까? 그쵸? 누가 와서 여기 기다려줘요. 아니, 아까 통화했는데 샌드위치 먹고 있대. 왜? 너무 배고파서. 너무 배고파서? 예. 근데 안 먹으면은 나머지 10kg를 못 가겠다는 그 느낌이 무조건 들거든요. 하도 많이 타서. 이거는 안 먹으면 기절한단 말이더라. 샌드위치 먹었어요. 사장님. 예. 이제 막국수가 그래 맛있다는데. 아주 이제 사람들이 안 해. 아, 그렇습니다. 예, 막국수. 아, 이거 갈비찜도 갈비찜이지만 막국수가 맛있는 점으로 유명하다고. 예. 그래서 우리 세 개 시켰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최고다 엔지니어님께서 190개. 190개. 아. 어허. 어허
6시에 달걀 떨어져가지고. 떨어졌어요. 맛집이네. 돌아간 손님들이 한 100명 남아요. 이윤이 떨어지는 게 진짜. 돌아간 손님이 100명. 예, 예. 어떤 식으로 가신 거예요? 어제 못 왔다, 오늘 오겠지요. 와, 이런 식이 떨어지면은. 저희 회사에서도 이 집에 회식 많이 오거든요. 아, 그래요? 아, 콜라하고 사이다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맛있죠?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다니까? 진짜 맛있어. 네. 오늘 좋은 거 배웠네요. 네, 오늘 좋은 거 배웠어요. 이거 써먹겠습니다, 나중에. 이야. 이야, 사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인 필지 드려요, 저 사인. 아니요, 그, 책 안 해주세요. 아, 책 안 해도 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솔직히 말하면 좋 예, 감사합니다. 갑자기 확 더워져가지고 날씨 좀 그늘이어서 좀 시원했는데 우다 기절하고 있어요. 자, 예. 손으로. 예. 손으로 이제 먹을 줄 모르네 이거. 손으로. 그래, 손으로 약간 빡 뜯어 먹은 갈비지. 손으로. 손으로. 뜨겁나? 네. 너무 뜨거운데. 뜯어먹는다, 다리 잡아봐, 원래는. 이렇게 빡 뜯어먹어봐. 한 번만. 빡 뜯어먹어. 형들한테. 셰프 들어올 수도 있다. 뜨겁습니까? 예? 뜨거워요? 너무 뜨거운데요? 여기 밥 하나 더 드시겠습니다. 아, 여기 밥 드셨습니다. 아, 여기. 우리 테디 천사님께서 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아, 맛있네요. 역시 이거 뜯어 먹어야 되네. 뜯어 먹을 거 맛있네요. 맛있죠? 네, 맛있고요. 뜯어 먹을 거 맛있네. 이렇게 좀 되죠. 내일이 한 번밖에 안 계세요. 저요? 분명. 예. 승아 저번에 잘하더라고요. 승아는 좋죠. 잘해요. 매니저가 감성에 출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감성에 출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매니저가 이성적이에요. 이성적이죠, 맞지? 그렇죠, 이성적. 이 사람이 날 욕한다고 무조건 감태하면. 딱 감성충은 또 해가지고 아니 우리 드시길 욕해 이러면서 너 강퇴 이렇게 강퇴시키는데 예전에 저 제 방에 매니저 하나 있었는데 네. 어떤 사람이 청계 팬가였는데 그 사람이 갑질했어. 네. 근데 강퇴 바로 시키더라. 아유 감성충. 미친 새끼가. 어? 미친 새끼 아니야. 청계 팬가였는데 갑질한다고? 바로 강퇴시키더라고. 네. 아, 감성충은 안 돼요. 그냥 철저한 이성충이 필요합니다. 이성충. 고기 더 드십시오. 밥 더 드십시오. 뭐 잘하면 더 잘하면 되니까. 아, 맛있다. 맛있다.
양치는 게 진짜 너무 맛있다. 탕국 물밖에 안 들어가지 왜? 와. 갈증 나지. 네. 계속 뭘 마시고 싶어요. 계속 마시고 싶어.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아 무슨 여보가 다 처먹어요. 지금 양념하고 먹고 있고 막 지금 막 누가 아무도 뭐라 못하고 양 고기 지금 남가놨거든 많이. 양념에 밥 비벼 먹고 있고 막 계속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아걔더 주지 마세요. 영합니다. 아무랍니다. 아, 네. 막국수 볼 있는 거죠? 네. 네. 막국수 아닙니다. 네. 하이라이트 막국수에 아닙니다. 막국수 아직 안 왔구나. 아니, 안 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심지어. 그, 안 하는 거 맞아요. 네? 진짜 없잖아요, 지금. 그니까. 고맙소, 깜짝 놀라서 많이 닦고 있는데. 그게. 밥을 다 못 먹게. 밥을 잘 못 먹게. 네. 나는 물밖에 안 넣어, 물밖에. 이거야. 뭐야. 요코님 가신 거예요? 안 먹고? 가신 거예요? 아우, 원래 이렇게 가세요? 요코님 이로 가신 거예요, 원래? 아, 진짜요? 먹기를 원래 많이 하세요? 진짜 안 먹나? 설마. 네. 설마. 계속 마시. 계속 마시는. 사람을 잡고 있는. 마실 것만 잃고. 예, 오셨네요. 어, 큰일 난 줄 알았어. 야, 고기 빨리 먹어라. 어? 어? 예. 어, 내 일부러, 예. 일부러 나, 덤부 싶은데 내, 낚은 거니까. 예. 어, 뭐, 이건 병어도 안 나, 뭐, 요거도 먹어. 아.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아무리 그거 해도 막국수 나오니까 기다려. 여포 기포도 타고 서울에 가라고요? 저 할 수 있죠. 근데 인도로 아니 나랑 고속도로 올라가. 고속도로요? 인도로 가나? 자전거 길이 들어가. 아, 국도로 가야 되나? 국도도 못 가요. 기포도. 그럼 부산지역 기포도. 그럼 자전거 길이 있어. 자전거 길이 있나 서울 가는? 계속 돌아가고 가요. 서울 가는 길이 있나? 네. 쭉 자전거로 돌아왔어요. 아, 그 길에 내비게이션 치면 나오나? 예, 네, 네이버 지도에 치면은, 산까지 다 포함해서 나가. 어, 자전거 타고 가시는 길이. 예. 네. 아, 저 진짜 도전하냐고요? 우리 방 큰형들이 만약에 그거 가라면 가지. 어? 그 서울 모시라고 여보 한번 갔다 왔나? 예, 형님 다녀오겠습니다, 형님. 갔다 오지. 서울까지 얼마 걸리겠노? 서울까지요? 부산에서. 솔직히, 좀 빠르게 가면은, 하루에 16시간씩 평균 속도를 유지하면서 가면은 오히려 나아요. 제가 좀 쉬면서 이제 아프다 찡찡대면서 조금씩 이제 잠도 많이 자고 그래가지고 잠을 한 5시간씩만 자면은 5일 걸립니다. 제가 6일하고 여보는 절대 못한다는데 나는 한다. 어? 한다면 한다. 그럼 쉬라고 한다. 내가 얼마나 독한 건 모르나. 자, 형님 5일이면 갑니다. 5일 6시간. 아, 이거
걸 또 유치하게 또 못해 못해 이래가지고 내가 막 하게끔 만들었어. 열받게. 어? 그쵸 그쵸 그쵸. 맞아. 그런 거 있어요. 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자, 여풍님은 5일이면 가능할 거예요. 그냥 몸이 달라서. 막 꼭서 와야 안 되나 또 막 열받고. 약간 부모님 같은 마음으로 다른 분들도 많은데 조심히다가 음식 남았는데 꼴 빨리 먹어라. 네, 먹고 싶은데 안 들어가요. 아, 막국수도 시키다 뭐 안 들어가. 막국수는 어떻게 먹지? 네. 저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저 형이 어릴 때 산에서 놀았고, 예? 저는 산에서 놀았습니다. 산에서 놀았기 때문에 그 강원도 그 한파에 추위에 떨면서 예, 어릴 때 고생을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방송 생활도 이렇게 진짜 뭐 열심히 이렇게 뭐 잠 안 자가면서 진짜 장시간에 열심히 지금까지 하고 살아남았는데 저 솔까지 가라면 갑니다. 예. 근데 길을 못 찾아갖고 헤매겠지. 어? 길 찾는 건 힘들어. 맞지, 자전거 길. 자전거 길 잘 돼 있는 데는 편한데 약간 도로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 헷갈려요. 그 잘못하다가 도로 고속도로로 가보면 이제 잣대네. 그쵸. 저게 브레이크가 안 돼서 만약에 길을 모르는데 내리막길이 내려가면은 그냥 강에 빠지는 거예요. 한번 빠질 뻔했어요. 네. 위험해요, 생각보다. 킥보드가 위험해요. 여포는 못 가. 네 얼굴이 부처는 못 가다, 이 미친 새끼야. 어? 그만해라, 알았으니까. 어? 그만해라, 예? 레인저는 순한 거 같으면 돼요. 아, 니가 똑같은 순한 거네. 어디서 치고 씨발 개 타봐 앞뒤가 똑같아 승아 누나 아이고 누나 아이고 누나 아니 안가 안간다 그만하세요 안간다고 안간다 다음 계획은, 다음 방송 계획은? 다음이요? 아직 짜는 거 없어요. 무인도 갔다가 짜야 돼. 야, 무인도도 생활이, 그게, 저도 하룻밤 잡아보고 그냥 해봤는데, 자고 일어나면은, 그게 굉장히 진짜 싫습니다. 왜냐면, 처먹을 땐 좋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그 청소하기가 왜 이렇게 싫은지. 아, 청소. 맞지, 청소하기가 진짜 싫고, 아, 예. 일어나면 또, 진짜 전날 두드러 양성망이로 막 찜질 맞은 것처럼. 그죠, 바닥에. 몸 다 꺾어라, 그지? 바닥에 딱 붙으니까. 그래서 나는 항상 그 친구들하고 가면, 예. 먹고 나서 다음날 청소를 내면, 예. 아무 척이야. 아, 부쩍 하세요. 부쩍 하면은, 저 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지금 알아서 정이다. 야, 이제 가자, 라는데 가지. 오, 좋다. 예. 네. 그건 뭐예요? 그건 뭐 많이 배워갑니다. 여러분. 마구 좋았다. 왔다, 왔다. 이거 뭐, 아직 있었네. 더 젊어졌네. 예.
총수 어디 종로? 주방에서 손을 안 내왔다고 손을 안 하는가 봐. 요소 어디 종로 알았지. 잘 먹겠습니다. 일단 먹어. 엄청 많은데요? 딱 턱 같은데? 아, 저 아직 계속 못 가는데 좀 못 가. 안 간다 좀 이야기해줘. 아, 나 그만 죽겠네. 야, 형이 야, 내를 내한테 퍼포먼스를 하지 말고 부식이한테 해라. 아, 이거 내 방송인가? 야, 안 간다 나는. 못 간다 그만해라 이제. 시원하나? 시원합니다. 시원해? 네. 어떡하죠? 왜? 배불러도 먹겠어. 배불러도 먹겠어. 아. 자, 고기 싸가지고. 네. 고기 싸가지고 먹어봐. 알겠습니다. 고기 싸서. 아까 풍선이 너무 많이 터져서 전자녀가 고장 났어요. 안 나와. 싸먹는 게 맛있네요. 싸먹는 게 맛있어. 가방을 아까 첫 가방은 이렇게 잡아갖고 뚝 잡았어요. 뚝 잡았는데 내가 들어보려고 뚝 이렇게 매는 데를 이렇게 양쪽 이렇게 요거 네 가지 다 넣었어요. 요거 네 가지 다 넣어야 더 맛있어요. 어, 그래. 아, 이거 다 넣어야 돼요. 가방을 뚝 잡으니까 물이 지익 나오더라고. 와. 진짜로 땀이 아주 콧물이 좀 나서 네 가지를 다 넣어야 된다네. 아, 그래, 막 그때 참기름이 좀 빠졌구나. 형님, 이거 참기름 넣어야 돼. 네. 입에 맞습니까? 형님은 중국산 성룡 많이 닮았네. 아니다. 네? 성룡. 까불룡이요. 영화배우. 안 닮았네. 약간 그. 아, 그 다음에 문진식이에요. 문진식 해바라기 그 피자 그 깡패 마지막에 맞는 깡패 있죠. 아세요? 해바라기 마지막에 맞는 깡패 아세요? 그분 닮으셨지. 아, 여포 절대 뭔가 좀 뭔데. 아, 여포 절대. 네, 진짜 어지간히 보내고 싶으신가 보네요. 형님, 제가 부식이 챙기는 게 아니고, 예? 요건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 아프리카 방송하는 친구들 다 부산에 오고 가면, 이런 건 기본적으로, 형이 동생한테 밥 사주는 건 이건 챙기는 게 아니고, 이건 기본적인 거. 다들 기본을 안 하고 살 뿐이지. 뭐 챙겨주니, 이렇게 소량. 약간 부산 쪽이 의리가 있어요. 형님들 보시면은. 저는 부식이를 실제로 본 적이 오늘 처음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함으로 해갖고 제가 그게 뭐 부식이 동네 근처를 가면 제가 또 네. 그때 제가 부식이 부를 수 있는 명분 되잖아. 그치? 그쵸. 다음에 니가 또 부산 내려오면 형한테 형님 부산 내려와서 전화할 수 있는 명분 되잖아. 그치? 그쵸. 그래. 이어지고 이어지고. 육박이랑 구면이지. 육박이는 뭐든 것 같더라. 뭐든? 저는요. 니는? 네. 니는 농민의 난. 농민. 농민의 날이라고 하나? 네. 어? 네. 농민. 아, 네.
진짜 많이 먹었다. 진짜 많이 먹었다. 햄토르지, 햄토르. 햄토르, 뭐냐. 여기요? 네. 네. 고민에 난했다가 바로 전화, 바로 미는 전화. 와. 몇 시였어? 9시. 몇 시야? 9시 41분? 6시 막차니까. 충분하네. 네, 충분하죠. 그래서 가깝다. 가까워요? 아. 다 못나. 막, 별로기는. 못 먹겠어요. 진짜 배가 터질 것 같아, 이제. 힘든 게 아니라 배가 터져서 못 먹겠어요. 와. 와. 저기 살아 안 빠질 거야, 진짜. 안 먹으면 좋을 걸. 아. 아니, 이건 내 거잖아. 내가 또 밥 챙겨 준다고, 이건 내 거잖아. 아, 한 그릇 한 그릇 나왔대. 밥 먹는 것 같이. 엄청 뭐라 했으네요. 아니, 이거 내 거냐? 내가 계산할 거다. 아, 나 참, 진짜 멀리. 아, 형님, 너 왜 그러십니까, 진짜. 고기도 일부러 남았어요. 아, 진짜. 아, 한 개 남았어. 아, 진짜. 아이고, 아이고. 아, 진짜 잘 먹었어. 아. 이모. 고민밥 좀 남은 거. 네, 버려줬어요. 있어요? 좀 남았어요. 아, 나왔어. 네, 아, 하나 빼주고, 예. 시원한 물 좀 주십시오. 아, 니가 안 먹으니까 형이 여우는데. 예? 니가 안 먹으니까. 진짜 먹고 싶은데, 못 먹냐. 아니, 근데 다 드시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다 안 먹었어요. 그걸 하니까 못 먹는다, 이거. 왜? 제가 지금 다 먹지도 않았는데, 젓가락 좀 노래. 야, 아. 내 커피도 먹었다, 이거. 아, 방송은 이어서 이제, 이로 끝이네. 그쵸, 그쵸, 그쵸. 형님도 그러면 밥 먹고 나가가지고, 네. 부식이 됐고, 몸탕 갔다가, 네. 그리고 부식이 내려주고, 그렇게. 지금까지만 그때 버스 타고 버스까지 타고 한 4시간 걸릴걸요? 아이고, 모르겠다. 한숨 자면 되죠. 한, 아, 그쵸, 그쵸, 자면 돼요. 그럼 형 눈은 바로 뻗을 거예요. 자, 추천자 좀 눌러주시고요. 팬가입 안 하신 분들 팬가입 좀 해주시고요. 네. 네. 부식이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형님들 박수 한번 쳐줍시다. 와!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형님. 네. 자, 옆고 절대 못 가지는 내 방 오지 마라. 어? 어. 내 방 오지 마. 어? 그 누구야? 우리 침묵형님께서. 아, 아이고,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100점. 침묵형님께서, 야. 우리 침묵형님께서 100개. 자, 잡아봐. 네. 이 뚜껑, 아, 뚜껑 열어. 자, 우리 침묵형님. 아, 100개 감사합니다. 형 집에 경찰이 왔거든? 네. 경찰이 왔는데, 경찰이
어, 무슨 일 때문에 이러시대신가 자초 좀 설명해줬어. 네. 그러고 다 적대? 적대만 이제 나중에 이제 가는데, 어, 저 잠시만요라도 나한테. 그나마. 예? 혹시 대포권 씨 아닙니까? 진짜 어, 시청들 다 보고 싶다. 어, 진짜 형, 형, 형 시청 다 보고 있는데, 경찰이 혹시 대포권 씨, 대포권 씨 아닙니까? 라는데, 채팅창한테 난리 나쁘지 마. 1000명 넘기는데 막, 빵, 빵. 야, 모자 벗은 거 한번 갈게요. 응? 모자 벗은 거. 형? 똑같아. 어, 네. 자, 그러면은, 형님들, 부식이 하고, 부식이 이제 시간 없으니까, 빨리 네. 움직여야 되니까. 예. 네. 아, 부식이 하고, 차, 마지막, 마차 타고 갈까요? 예, 네, 그죠. 6시 차밖에 없어요, 아마도. 뭐, 잘 모르겠어요, 시간대를. 여주나 이천이나 양평만 가면 되는데. 네, 부산 시간 아, 저 피부 저거 들고 가지 말고 네. 형한테 주고 네. 형이 저 택배로 네. 너 좀 싸주는 게 돼. 저 어쨌든 갈래. 저 들고 가기 힘들죠. 그래 그렇게 할래. 택배로 네. 형이 보내줄게. 저는 그냥 집에 두시다가 나도 누가 타고 가는 거 타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예. 네. 은근히 내한테도 대물림 대물림 안락하네. 어? 아니. 어 저거 그거 네. 저거 그거 또 서울로도 대물림 안락하고 가네. 야. 인간 택배 해가지고 저기까지 온 거. 아, 아니다, 아니 들고 가라, 저 들고 가라. 들고 가라, 우리 반 형들 100% 될 것 같다. 네. 아, 잘 먹었습니다. 아, 잘 먹었어. 잘 먹었습니다. 얘 오늘 올라가야 돼요. 오늘 올라가야 내일 방송할 수 있으니까. 와, 진짜 잘 먹었다. 진짜. 아, 성공 축하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천 20개만 돼서 4,300개인데 4,300개까지 한번 반응할까요? 하루 안 자고 가려고요. 네, 희망하지 않을지. 내일 보고. 아유, 감사합니다. 공기밥 서비스라고 또 사장님께서. 아, 공기밥 서비스 사장님께서 또. 이야, 끝내줍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서비스까지. 많이 좀 이용해주세요. 예, 많이 이용해주세요. 양산에 담아골, 갈비집 사장님이십니다. 예. 옆에 방송 보고 왔다면 PC 상황에 또 힘들다. 어, PC까지.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와, 예, 팬, 어, 밖에 계세요, 지금. 와, 이거 뭐야, 이거. 날씨 덥다, 진짜. 와, 씨, 뭐야, 이거. 네. 어. 네, 아, 뭐야, 예? 네. 새 고, 맥키맥님. 맥키맥님 오셨는데요? 누구? 맥키맥님. 아, 그, 아, 예. 그, 어, 여자친구, 예. 그, 나갔을 때, 형, 그, 여자친구 예. 받을 때 형 나갔다고. 아, 진짜요? 어, 형 보고 아주. 예. 질색 파세가 된.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 대회 있으시다고. 알겠습니다, 오메케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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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오메케이니 못 올 수 있죠. 못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못 올 수 있어요. 사실, 옆에 형님 오셨다는 거. 예. 내가 대신, 내가 학고라서 내가 대신 왔습니다. 예? 예, 일 잘 보고, 예. 여자친구. 예. 다음 특집 때 한번 다시 한번 나갈게. 아, 예, 알겠습니다. 그때 보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갈게요. 예. 추천 시간 제작기 한번씩 카카오 부탁드리면서.